네 번째 주제는 adding and subtracting radicals입니다. radical의 더하기 빼기죠. 그 전에 일단 분수의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는 보다시피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distributive property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의 공통되는 요소, 팩터를 뽑아낸 겁니다. 공통되는 팩터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을 뽑아냈죠. 그렇게 해서 요 가로 안에 것을 계산하니까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2와 5분의 4가 5분의 6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x 더하기 4x가 그렇게 될, 이렇게 6x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istributive property에 의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것이 이렇게 radical에도 적용되는데, radical에 적용될 때는 like radicals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like terms와 같은 거죠. 그러면은 5x와 2x와 4x가 서로 like terms입니다. 왜냐니까 variable이 같고, 그리고 variable의 index가 같죠. 인덱스란다. exponent가 같죠. 이걸 우리가 like term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like terms와 마찬가지로 like radical은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그리고 radicant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인덱스는 둘 다 2죠. 2고, 그리고 radicant는 둘 다 5입니다. 이 경우에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distributive property를 적용해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죠. 같으니까 묶어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으니까 이번에는 인덱스가 3이죠. 3으로 갖고, 그리고 레디컨트가 2로서 같으니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unlike radical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르거나 혹은 인덱스가 다르거나, 레디컨트나 인덱스나 둘 중에 뭐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둘 다 달라도 물론 아니죠. 그러면은 unlike radical을 심플리파잉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거죠. 보면 루트 8이 있고, 그리고 루트 50이 있습니다. 루트 8과 루트 50을 우리가 더하려고 한다. unlike radical이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이걸 like radical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줍니다. 물론 바꿀 수 없으면 못 바꾸겠죠. 바꾸니까 지금 이렇게 like radical로 되고,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죠.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두 개를 더하려고 한다. 그죠? 최대한, 그러니까 레디칼이 같은 형태가 일수록 이게끔 변환시킨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심플스트 폼으로 바꿔보라 하는 거죠. 최대한 단순하게. 12는 4 곱하기 3이고, 4는 2로 빠져나오고, 4 곱하기 5니까 2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건 5 곱하기 9니까 3이 빠져나오고, 이것은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해서 3분의 1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루트 3이 남은 것이 2개고, 루트 5가 남은 것이 2개죠. 그렇게 해서 같은 like radical끼리 묶어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x를 빼내고, 빼내면은 분자가 3x가 남겠죠? 얘는 3 곱하기 100이니까, 그죠? 100은 10으로 빠져나오고 3x가 남겠죠? 그래서 3x와 3 times 루트 3x 합치면은, 이와 같이, 10이죠. 10 times죠. 그러면 11 times 루트 3x가 됩니다. 이 경우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라 하는 게 솔브죠. 솔브를 하고 체크를 해봐라는 거죠. 맞는지. 일단 하나 한 변, 그러니까 x를 한쪽에만 미지수를 남겨놓고 몰아야겠죠. 몰아놓고 난 다음에 요 녀석들을 어떻게 서로 비슷한 like radicals를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x나 2루트 2가 나오죠. 맞는지는 여기서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죠?